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호세아 5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9편의 설교를 통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원인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왕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라고 외칩니다. 북이스라엘의 타락의 시작은 제사장들과 왕족들 등 북이스라엘의 지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을 음행의 길, 더러움의 길로 인도하고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죄악의 길은 한 세대, 두 세대가 흘러도 달라질 줄 몰랐고 여전히 음란한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말합니다. 바로 그 음란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았다고 말입니다. 음행에 중독된 고멜이 호세아의 곁을 떠나 돌아오지 못하듯 북이스라엘도 음행에 중독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가속이 붙어 그것이 죄악인지조차 분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현 주소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호세아 5장에서 9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172일 호세아 5장.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답을 위해 친 그물이 됨이라. 폐역자가 살륙조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느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족 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호세아 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호세아 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의 위에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에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호세아 8장.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줄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호세아 9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아래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입에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이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오늘의 말씀 호세아 5장에서 9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미스바, 다볼, 기브아, 라마, 베다웬, 길르앗, 세겜, 길갈, 사마리아, 아수르, 애굽, 두로, 바알부올, 높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 이어지는 설교는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교만으로 망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죄악된 북이스라엘을 따르는 남유다 또한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남유다를 향한 경고입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며 북이스라엘의 길로 가고 있는 기브아, 라마, 베다웬과 같은 도시 이름들을 언급합니다. 기브아, 라마, 베다웬은 모두 남유다 베냐민 지파의 성읍들로서 이는 남유다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호세아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하나님께서는 좀 썩어지는 것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들어가 그들의 아프고 어려운 상태를 더 악화시켜 멸망으로 이끌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와 애굽 등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며 죄를 뉘친 후에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 바벨론 포로 생활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 모두 묶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호세아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모스와 호세아를 비롯한 모든 선지서의 주제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다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고 그를 사랑하게 되면서부터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욱 깨닫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설교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인애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에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인애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를 잃어버린 북이스라엘은 길르앗, 즉 길르앗 라봇과 세겜마저도 살인과 사악한 장소로 변했습니다. 세겜은 어깨라는 뜻으로 예루살렘 북쪽 66km 지점에 있습니다. 길르앗과 세겜은 도피성이 있던 곳인데 그곳마저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인애를 베풀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들이 살인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호세아는 여로보암의 길로 200년을 달려온 북이스라엘에게 앞으로 강대국을 의지해도 어떤 제사를 드려도 소용없다고 선언합니다. 호세아 8장 1절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는 북이스라엘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49절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독수리는 아수르 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 것은 지난 200년 동안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여로보암의 길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따라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으므로 더는 강대국에 의존해도 소용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된 심판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어떤 제사를 드려도 소용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언급하셨던 대로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도 멸망할 것이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는 과거 이스라엘이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맹세한 대로 받는 처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돌린 것에 대해 책망하시면서 이들이 받을 수탈과 포로라는 징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투리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데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은 선지자들을 책망하십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고 포로가 될 것을 호세아를 통해 선포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북이스라엘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처벌은 레위기에서 이미 언급된 세 번째 단계인 포로 징계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호세아의 마지막 고서가 있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수르가 내려와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사방으로 강제 이주시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제사나 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일관되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심판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